존경하는 부산시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불공정의 욱! 불의의 욱! 미통당의 욱! 하는 의원 욱! 되겠습니다! 노무현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우리의 대통령 노무현이 생각납니다. 서면시장에서 부산 갈매기를 불렀던 노무현. 이제 우리가 그 노래 다시 한번 크게 불러 노무현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노무현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산 갈매기를 불렀습니다. 부산을 향한 간절한 구애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굴곡 진 역사에 대한 구슬픈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갈매기가 민주당의 노래라고, 우리 모두의 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영남권의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의 가치, 문재인의 운명, 부산 당원들의 마음의 불꽃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2008년 미통당의 안방이었던 경기도 화성시에 호를 단시 내려갔습니다. 당시 화성시의 제 지역에는 권리당원이 딴 두 명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12년 만에 시장과 국회의원 3명, 도의원 전원이 당선되는 민주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4+1의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가가 부산 전략가가 되어 부산과 함께하는, 부산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작년 3월 화성을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과 함께 대구와 강릉을 찾았습니다. 원외지역위원장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원욱이 원외지역위원회의 두 곳의 명예 국회의원이 되고 저희 지역에 당비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운동이 되어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저 한 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의원 동지들께서, 당원 동지들께서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명예 국회의원 제도를 영남권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명예 국회의원이 원외 지역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척박한 험지에서 당을 짓고 계신 위원장님들께 작은 힘이나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총선이 가까워지면 원외 지역 위원장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험지에서 당을 위해 봉사했던 위원장은 최우선 공천하는 시스템으로 공천 혁신을 이원욱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대우받는 민주당,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꿈꾸는 민주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비 지원 제도도 개혁해서 원외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이원욱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미통당의 여론조사에서 뒤진다는 결과가 어저께 발표됐습니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켜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모범 답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상상력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등 돌리는 민심을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이원욱이 당원 등지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원욱은 저평가 우량자라고 얘기들 합니다. 투자하면 대박 터지는 우량자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이원욱이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에 되어 부산의 꿈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종적 성공은 대선 승리에 있습니다. 대선 승리의 적임자 행운의 하나 크세 번 기호 7번 이원욱이 여러분.